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개그우먼 이경입니다. Good morning. Good morning, everybody. 자, 오늘 Tuesday, 네. 일상데이 찾아왔습니다. 그렇죠. 또 일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저희가 그 중에 하나만 한 상황만 예. 따가지고 그렇죠. 그 상황 영어로 배우고 있잖아요. 항상 뭔가 유용한 표현만 골라오고 있고요. 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, 희경 씨. 네. 아침 식사를 잘 먹어요? 아니면 좀 걸러요? 저 예전에는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걸렀었다가 최근에는 특히 결혼하고 나서는 아침을 좀 잘 직접으로 예, 챙겨 먹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마유쌤은 어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을 잘 못 먹어요. 왜냐면은 일찍 제가 나가야 돼가지고 이게 불규칙적이죠, 좀 사실.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뭔가 챙겨주는 말 이런 한 마디 한번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은 뭘까요? 미션 공개. 오늘의 미션. 미션 1. 식사 거르면 안 된다고 하기. 미션 2. 시리얼이라도 먹으라고 하기. 왜 안 먹을까요? 아침이요? 지금 보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. 시리얼만이라도 좀 먹으면 안 될까라고 저는. 근데 저는 시리얼을 먹을 바에는 잘 안 먹는 게 낫지 않는가? 그래요? 전 시리얼은 밥으로 어차피 안 치잖아요, 우리가.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차는 거죠. 그것도 그렇고 그냥 아침에 잘 안 먹게 되는데 아무튼 뭐 요런 내용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. 그럼 일단 아침 식사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죠. 일단 저도 미션 속으로 퐁당 빠져보겠습니다. 미션 느려 콜록콜록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기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야, 거봐 내가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했지? 이제 우리가 젊은 나이가 아니라고요. 그렇게 잔소리를 한가득 퍼부은 뒤에 오늘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을 취소하자고 했죠. 뭐? 괜찮다고? 됐어 나오기는 어딜 나와.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. 밥 잘 챙겨 먹고. 그런데 너 오늘 아침은 먹었어? 으이그 먹으라니까 밥 먹고 약 먹어야 된단 말이야. 어우, 얘 기침 하는 거 봐. 피터, are you okay? 예, 네. 너 아침 먹었어? 브렉퍼스트? 희경, I don't feel like having breakfast. 그러니까 뭘 좋아해? 뭘 like? No. What like? No. You misunderstand. I don't feel like having breakfast. 느낌을 좋아한다고? Pardon? Feel like. Me too. 나도 느낌을 좋아하는데 너 그런 배부른 소리 할 때가 아니야. Pardon? 아침 꼭 챙겨 먹어. Breakfast. Yeah? Breakfast? 꼭 breakfast. Okay? Cook. I don't have time to cook breakfast. Cook breakfast, okay? I can't cook breakfast. 나 진짜 너 안 되겠다. 응? 나 이 시리얼. What's that? 이 소리 들리지? What is that? 이거 내가 시리얼 샀는데 너 최소한 시리얼이라도 먹으라고. You 시리얼이라도? You 시리얼이라도? Pardon? Cereal? You 시리얼 a little bit 이라도. A little bit? A little bit? Okay? Of what? 미안하다. 내가 저기 우유랑 사들고 갈게. Please wait. Wait for what? 내 갈게. 말이 안 통해서 못 해 먹겠어? Pardon? Hello? 뭐라는 거야? 아이고. 네. 어떻게 저희 좀 조언 좀 해 줬나요? 어떻게? 신랑. 아니, 저기 신랑이면은 제가 어떻게든 먹였을 텐데 네네네. 그래도 또 친구인데 억지로 먹었으면 또.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머 어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. 먹으라고 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건지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 거죠. 못 알아들은 거죠?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? 못 알아들은 거지. 그래 어쨌든 이게 저는 어떤 전화로 누리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. 아이, 그럼요. 입 모양이 잘 안 보니까. 예, 제 바디랭귀지가 통할 수가 없어서. 그렇죠. 전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. 그쵸? 그래도 뭐 오늘 선생님이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Don't worry. 전체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? 오케이. 전체 대화 주세요. I don't feel like having breakfast. You shouldn't skip a meal. I'm never hungry in the morning. Eat cereal at least.